한동안 떠들썩했던 영산강 백길 복원 사업이 잊혀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사업비가 수백억 원인데 배는 띄워보지도 못한 채 예산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문예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영암호 배수관문입니다. 가장자리에 폭 14m, 높이 65m의 통선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30년 동안 막혔던 백길을 복원하겠다고 건의해 지은 시설입니다. 한강 유람선 크기인 430톤급 배가 바다와 호수로 오갈 수 있고 연락 수로를 따라 영산강까지 백길이 이어집니다. 레저 도시와 목포와 나주 여기까지가 거의 말 배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기능이 가능. 영산강 백길 복원 사업은 그러나 지지부진한 상태. 심지어 사업을 주도했던 전라남도는 해당 실국길이 나몰라라 사업을 서로 미루고 백길 복원 계획도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통선문 관련해가지고 배를 갖다가 그 통해서 그 뭐야 영암호 고쳐서 뭐 간다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500억 원이란 막대한 국비를 들여 설치한 영암호 통선문은 활용 계획이 전무하고 그런데도 영산강 곳곳에는 백길과 나루터를 복원하겠다며 예산을 계속 퍼붓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전임 지사의 역점 사업이었던 영산강 백길 복원도 민선 6개 와서는 잊혀진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